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윤여민 이사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DIT와 리노공업, 워닝 머티리얼즈, JLK, GI 이노베이션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정태근 이사의 픽은 캡스톤 파스터너스, 아모레퍼시픽, 일진파워, WSI, 마이크로2나노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 수도 있고 관심이 생긴 종목도 있으실 수 있는데 올해 이 종목들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볼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봐야 되겠죠? 윤여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뭐죠? 네, 여섯 번째 종목은 DIT.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쪽, 특히 이제 HBM 관련된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반도체 섹터 중에서 좀 선순환이 좀 상당히 강하게 돌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뭐 CLX 관련된 종목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 나서고 있는데 HBM 같은 경우는 좀 3분기, 4분기에 좀 핫했다가 좀 쉬고 있는 부분들 오히려 이럴 때 좀 공략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16.8%를 기록을 하면서 2019년 1분기 이후에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실적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좋게 네.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HBM과 관련된 쪽에서 선단 공정의 투자가 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작년 4분기 지금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상당히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죠. 특히 이제 라인업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HBM 지금 3E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도 분명히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HBM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쪽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고객 수가 상당히 좀 엔비디아 쪽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낙수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동사의 이런 좀 레이저 어닐링 장비 관련된 수요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IT까지 여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여섯 번째 종목은 이제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VC, 벤처 캐피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쪽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리튼이라는 회사에 투자한 것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 회사가 그 네.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상가에 진입이 됐는데 회사 명목은 리튼이라는 회사 명목은 독일 회사에 투자한지라는데 독일 회사가 아니라 이게 한국 쪽 회사인데 한국 기반 AI 플랫폼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GPT 관련된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앱스토어 들어가 보니까 뭐 1위를 했다는 얘기가 1위를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앱스토어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4위, 어제 제가 밤에 확인해보면 4위 정도까지 랭크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위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데 누적 가입자 수가 이제 200만 명이 돌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실사용자가 그 일간 활성자 수, 그러니까 MAU라고 그러죠. 요게 지금 이제 1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입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기반, 뭐 영어 기반, 한국 기반이 많이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기반 챗GPT, 그러니까 AI 플랫폼이란 그 이유 때문에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국내 쪽에 이제 리튼이라는 회사, 그리고 프렌들리 AI, 뭐 디벡스 같은 비상장 AI 기업들 쪽으로 지분 투자가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되는 회사라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금 말씀 언급들이 뭐 비상장 AI 기업들이 또 상장을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돼가지고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좀 봐지고 뭐 당근이란지 직방이란지 그리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VC, 벤처 캐피탈 쪽에서 AI 쪽에 투자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한번 지켜보는 자는 의미에서 여섯 번째로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일곱 번째 종목은 리노공업 한번 리노공업.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 좀 5% 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반도체 종목과 마찬가지로 특히 뭐 HBM 관련된 쪽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온디바이스 AI 특히 이제 여기에 더해서 MR, VR 뭐 이런 쪽까지도 좀 개화를 하면서 관련된 제가 볼 때는
부품이 좀 상당히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의 좀 대표적인 좀 제품이라 할 수 있는 리노핀 같은 경우, 특히 네. 이제 인쇄회로 기판의 전기적 이제 불량 체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소모성 제품이긴 합니다만 IT 부품이 좀 소형화되면서 미세화된 핀의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메모리, 비메모리를 가릴 것 없이 제가 볼 때는 이 검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뭐 설계부터 시작해서 가공, 뭐 사출까지 공정의 거의 90%를 좀 내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기술적인 우위는 충분히 좀 보유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결국은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이 원가에 대한 절감까지도 같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의 주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202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대비해서 캐파를 지금 두 배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좀 투자가 좀 진행되고 네. 있다라는 점도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좀 충분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까지 윤희암 이사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윤 이사님은 땡을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계신데 블루베리님이 유튜브에서 정 이사님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오늘도 다 땡인가요? 라고 체크를 해주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올 땡 받고 계시고. 자, 이번에 땡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 땡이요? 네. 아, 이번 땡 종목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네. 아모레퍼시픽은 아마 아직 많은 분들이 관심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CNC 인터내셔널 여타 이제 탈중국 진행한 이제 색조 장품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했다 보니까 그쪽 기업이 관심 많이 가 있는 상황들인데, 뭐 올해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쪽 이슈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본 쪽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프랑스를 이제 뒤집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가 아니죠.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 일본 쪽 한국 화장품 비중이 25.6%로 여전히 1위입니다. 그래서 네. 하반기에도 1위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프랑스란 3% 차이로 이제 뒤집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쪽이나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진출한 화장품 기업들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화장품 대기업들,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네. 현재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도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본 쪽 같은 경우도 뭐 에스트라라든지 이스프리 같은 이런 브랜드들을 이제 일본 내 라인업을 이제 확장 중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올해부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이제는 뭐 좀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을 한번 가만히 좀 보게 된다라면은 3분기 해외 쪽 매출 같은 경우도 감소였고요. 그리고 여전히 적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적자를 축소를 했다라는 것들도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적자를 축소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업이익이 그 영업이 적자가 감소한 이유가 북미 쪽이라든지 그리고 네. EMEA 중동 북아프리카 쪽 같은 경우에 매출 네. 성장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까지 소개를 받아봤어요. 자, 이번에 윤 이사님 바로 갈게요. 네, 여덟 번째 종목은 워닝 머티리얼즈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반도체 섹터가 좀 강한 모습, 그쵸. 특히 이제 이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매물대를 좀 뚫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가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좀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작년 연말을 좀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시안의 낸드 공장 관련된 부분들, 지금 가동률이 뭐 최저 10%에서 40에서 50%까지 올라왔다는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상반기에 국내 D램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에 대한 어떤 가동률에 대한 부분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공장에 대한 부분이 가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실적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반전을 예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지금 영업이익률 자체는 한 572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전년 대비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률 자체는 지금 161% 정도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기저효과가 좀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희귀가스 관련된 부분들, 가격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강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가격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지금
작년 연말을 좀 어느 정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좀 안정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률 자체도 반등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네, 다음 땡 종목은 일진파워입니다. 네. 아, 이제 인정하시는군요. 네. 네. 일진파워 같은 경우 이제 핵융합 발전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일본 쪽에서 이제 또 최근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일본 쪽 기업 50곳이 올해 3월 달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핵융합 발전 실용화를 위한 어떤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융합 산업과 비즈니스 창출을 목적으로 이제 퓨전 에너지 포럼이라는 이 사단 법인을 이제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핵융합 같은 경우는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이게 뭐 산업으로 가기보다는 아마 테마로 이제 이어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양자 암호처럼 계속해서 한 번씩 이제 테마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리스트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실체가 없는 것들이 아니라 미국의 그 핵융합 관련된 스타트업인 그 헬리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2028년도부터 핵융합 발전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핵융합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첫 번째 고객으로 이제 MS를 또 유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메가와트급이 어떤 전기도 공급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에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원전 관련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또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 핵융합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샘월트만 뭐 이제 아시겠지만은 제프 베조스 같은 이런 유명한 억만장자들이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억만장자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또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제 리스트업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평온하게 땡을 쳐도 이제는 뭐 당연하다는 듯이 설명을 해주시네요. 조금 그렇네요. 자, 다음 이제 윤현 이사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JLK 한번 좀 말씀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좀 화두 뭐 AI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뭐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특히 이제 이 AI 뇌경색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이런 쪽에서 솔루션을 좀 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작년 11월부터 비급여 지금 이제 적용이 좀 시작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뇌경색, 뭐 뇌졸중이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골든타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뇌경색 환자들의 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회사의 제품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독보적인 행보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시장만 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까지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의료기계 뭐 시장의 42% 이상이 지금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좀 아무래도 좀 진출한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지금 하버드 메디컬 센터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뭐 향후 뭐 FDA 획득까지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작년에는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결국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리레이팅이 분명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에 나 있는 주가는 상당히 좀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LK까지 봤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저도 의약품 의료기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SI라는 WSI. 종목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기준이긴 한데 이 한국에서 가장 비싼 수술이 심장 수술, 줄기세포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가장 돈을 많이 쓴 수술이 놀랍게도 일반 척추 수술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2022년 기준이긴 하지만 9,700억 정도 지출이 됐고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1조가 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척추 수술이 많다라는 걸 WSI라는 종목을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척추 수술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척추 수술 관련된 국소 지혈제 매출이 또 이 회사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이게 나오고 있고 그런 리포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12월 27일 날 이 장중에 27%까지 급등이 있었거든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동반이 됐었고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들썩였던 이유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국소지혈제 매출 증가, 요 이슈가 상당히 지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척추수술 증가로 인한 어떤 수혜가 WSI로 조금 이제 낙수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실적 효과 그리고 이 실적의 어떤 기대주로서 WSI가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의약품 매출뿐만 아니라 자회사 통해서 이제 그 의료 로봇,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큐렉스와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회사 이지 메디보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복강경 수술 지원 로봇 국내 특허를 취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큐렉스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큐렉스도 최근에 주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다음 종목으로 바로갈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지하 이노베이션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들 뭐 최근에 좀 많이 언급되고 있는 뭐 지금 레고캠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하 이노베이션까지 기술에 대한 부분들 좀 이전에 관련된 부분들 좀 제가 볼 때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현재까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누적으로 봤을 때 2조 3천억 정도의 기술 이전을 좀 달성한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차세대 면역 연구, 면역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제가 볼 때는 이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리뷰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 GI-101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치료제죠 GI-301에 대한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 임상의 진행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올해 관련돼서 지금 이제 이 결과가 올해 좀 나오지 않을까 결국 이런 부분에서 좀 임상에 대한 어떤 진행 가능성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기술 이전 효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지금 레고캠 바이오를 좀 시작으로 해서 특히 기술 이전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GI-301 같은 경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알레르기 관련된 쪽 이런 쪽 관련돼서도 지금 최근에 아토피나 이런 쪽에서 좀 상당히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좀 많이 패대기가 좀 나온 상황인데 오히려 매수기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알려주셨고,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마이크로 투나노입니다. 마이크로 투나노. 그 전반전에 근데 IT 종목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네. 마이크로 투나노 같은 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뒤로 좀 뺐다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온 디바이스 AI를 말씀드리면서 고용량 디램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전력 반도체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마이크로 투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규모 어떤 그 저장 장치 이쪽과 연결시켜서 고용량 디램 이쪽과 좀 연관성이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디램을 연산을 하게 되면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고용량 디램이 아니네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그래서 이 온 디바이스 AI가 기회가 되게 되면은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물론 HBM 같은 디램도 상당히 중요했지만은 대규모의 그 대량의 어떤 그 연산을 처리하다 보니까 저장 장치 용량도 상당히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유 때문에 낸드 속도 이렇게 수혜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량 낸드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HBM, CXL 뭐 이쪽 연결돼가지고 계속 뭐 온 디바이스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아마 낸드 속도 이제 앞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이 들다 보니까 일단은 마이크로 투나노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량 낸드 수요 증가에 기대가 되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세계 업계 최초로 321단 네. 1TB 트리플 레벨셀 4차 낸드 현재 공개를 했습니다. 4D 이제 낸드 공개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을 이제 SK하이닉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크로 투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매출 대비 낸드향 흐르브 카드 비중이 83%나 됩니다. 그리고 네. 이때 SK하이닉스 쪽으로 전량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투나노까지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오늘 뭐 종목을 충분히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셔서 시간이 없습니다. 탑픽 종목, 종목명만 딱 알려주시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윤혜미 이사님. 네, 저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지하이노베이션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은? 저는 파이넴텍입니다. 파이넴텍과 지하이노베이션 두 분이 탑픽을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 새해 첫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